오늘 우리 점심 메뉴는 밥 새우 김치찌개, 두부 김치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뜯어온 부추 전하고 또 봄동 김치하고 백김치 백김치를 이렇게 썰었어요. 차근차근 맛이 맛있네요. 이 부추에는 철분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서 뜨거운 방에도 좋고 빈혈에도 좋고 또 힘이 없을 때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제 이 밥새우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봄동 김치하고 또 봄에 나온 백추김치를 우리 텃밭에서 뜯은 걸로 오늘 이렇게 김치찌개를 이제 너무 맛있어요. 두부 단백질하고 또 그 밥새우 칼슘과 또 자색 고구마전 꿀고구마전하고 이 봄동 김치하고 백김치 이렇게 해서 오늘 식판을 채울 거예요. 자색 고구마 비리밥에다가 해서 전하고 김치하고 김을 또 이제 구울 거예요. 김 구워서 오늘 점심 식사 할 거예요.